누이비쌀. 최근 모델3 오라군 중에 한 분이 돌을 밟아서 배터리 냉각 소스가 파손되었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실제 그 이유가 돌을 밟아서인지 그 여부는 떠나서 파손이라는 것은 외부 충격을 받아서 생겼을 가능성이 확실해 보이죠.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냉각수 호스가 파손되어서 배터리 전체를 통으로 교체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배터리 내부에 들어간 냉각수가 빠지는 사고 있는데 말이죠. 배터리 가격은 2,000만 원 정도가 청구됐다고 합니다. 냉각수만이 빠져나갔을 뿐 배터리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들었는가 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하셨는데요. 바로 제 생각을 전달드리면요, 해당 모델3 오너께서 돌뿌리를 지나가고 나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사실 냉정하게 또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배터리의 냉각수가 조금씩 빠져나갔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정 거리를 주행했을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가볍게는 셀 몇 개가 죽었을지도 모르고 심각한 경우에는 배터리 전체가 데미지를 받았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안전하게는 배터리 전체 교환이 정비 매뉴얼이다 라고 보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노이비는 생각합니다. 즉 배터리 교환 자체가 큰 문제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해당 차량 오너도 깔끔하게 냉각수만 다시 이제 보완한다든지 한 방법보다는 배터리 전체 교환을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을 더 깔끔하다고 생각하셨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거죠. 돈입니다. 무려 2,0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일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는데요, 이 일을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 사제 언더커버 부착? 자, 놀랍게도 그런 일이 생기고 제가 지인들과 조만간 또 하체 커버 만들어서 팔겠다고 하는 사람 있겠구만 이라고 했는데, 역시나 돈이 되면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테슬라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게 자본주의죠. 돈이 된다고 하면은 뭐든 할 수 있죠. 단, 자기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기존에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서 무지성으로 깎아내리지만 않으면서 무엇보다 효과적이거나 안전한 제품을 판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이 자본주의의 이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다음의 문제를 제기해보자 하는 겁니다. 첫째, 정말 사제 언더커버 그게 필요한가? 둘째, 그로 인한 문제는 없을까? 셋째, 더 저렴하고 완전한 다른 대안은 정녕 없는가? 자, 저는 이 세 가지 관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 사제 언더커버, 사제 하부 커버가 꼭 필요한가? 스테인리스와 같은 강도가 높고 부식에 강력한 재질을 도장까지 해서 커버를 한다 그러면은 언뜻 봐도 참 좋아 보이죠. 근데 이 스테인리스 무겁죠. 차량에서 1kg의 감량의 의미가 얼마나 큰가는 자동차 업계에서는 상식입니다만, 여튼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생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사고를 막는데 필요한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운용되는 테슬라 모델3, 해당 차량이 모델3니까요, 모델3는 약 3만대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단 한 대가 해당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죠. 대략 3만분의 1입니다 100분율로 환산해볼까요? 0.00333%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수십만 원을 들여서 무게가 늘어나는 커버를 달아야 할까? 아, 그럴 수 있죠. 그 사고가 운이 나쁘게도 내 사고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장사를 하죠.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더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면,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대안이 무엇이죠? 자, 이것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둘째, 자, 이 사제 하부 커버 장착을 하면 문제가 없을까? 자, 위에서 언급했던 무게 증가 말고도 하체에 대한 물리적인 조정이 분명히 들어가니까 분명히 차량은 이전과는 변화가 생길 겁니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을 수 있죠. 자, 일단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은요, 테슬라 모델3의 순정 배터리 전면 커버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단순한 커버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굴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면서 가볍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강성을 굴곡을 이렇게 줘서 보완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이 약하다고만 생각하는데 이거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 범퍼에 강한 돌이 튀어도 깨질 수 있지만 쉽게 뚫고 들어가지는 않죠. 심지어 저 커버는요, 중간중간 강성을 위해서 굴곡도 주었어요. 이 플라스틱 커버로 인해서인지 몰라도 이 커버가 장착된 대부분의 테슬라는 냉각수 호스 파손이 없이 운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도 역시 이러한 차량 하부에 매우 중요한 배선이나 부품들이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하부 커버는요, 오프로드나 분홍에 최적화된 차량이 아니라면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하부가 스테인리스면 좋은 게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하부 충격으로 인해서 소음이 더욱 취약해집니다. 운전 중에 해당 부위에 많은 모래나 돌, 자갈 등이 튑니다. 당연히 플라스틱보다는 더욱 강한 소리가 날 거라고 예상해 보실 수 있겠죠. 둘째, 해당 부위는요, 습기에 약합니다. 스탠레스를 사용한 이유가 아마 녹이 쓸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스탠레스도 녹이 쓸어요. 도장을 한 초기에는 당연히 공기가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녹이 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 위치의 도장은요, 첫째에서 언급한 사유, 즉 돌이나 자갈 등이 튀는 사유 등으로 도장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부식이 되면 오히려 플라스틱보다도 더 강성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스탠레스가요. 게다가 특히 이 부분을 전체 용접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죠. 연결 부위가 부식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조여놓은 연결 부위가 부식되었을 때는 이 해당 부위가 약해지기 때문에 무거운 스탠레스가 덜렁덜렁거리게 되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는요, 짧은 시간 안에 확인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자, 단점 세 번째, 보증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제 하부 커버를 판매하는 분들은요, 해당 커버가 테슬라 자체 보증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장착 그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테슬라가 차량 보호를 위해서 순정으로 만든 보호 커버를요, 제거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테슬라가 차량 보호를 위해 순정으로 만들었다는 그 보호 커버를 내가 사제 커버 장착을 위해서 제거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제 커버를 장착을 하더라도 절대 하부 파손을 100% 막을 수가 없겠죠.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모든 파손을 막을 수 있는 갑옷은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특히 모순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믿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겁니다. 이미 순정 커버도요, 3만 대 중에 한 대의 파손을 못 막았어요. 순정 커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 3만 대 중에 한 대의 파손은 뭐 확률적으로 못 막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제 커버를 장착한다고 해서 이 확률보다 더 높다고 쳐봅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파손을 막을 수는 당연히 없겠죠. 오히려 하부 커버 소개란에 모든 파손을 막을 수 없다고 명시까지 했더라고요. 법적인 자문을 받았나? 여튼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테슬라한테 정말 차량 하부 파손이 일어났을 때 나는 사제 커버까지 달았는데도 파손이 났다고 따지실 거예요? 테슬라한테 차량 하부 파손에 대해 수리해달라고 할 때 테슬라가 그것을 받아줘야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만든 커버를 제거했는데 순정 커버를 만약에 원상복구하고 가면 받을 수 있다고 수리를요? 그건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면 사고가 났을 때 정황을 조작한 것이니까, 사실을 조작한 것이니까 법적인 문제도 될 수 있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사고가 나더라도 순정 커버를 장착한 상태에서 사고 나는 것이 보증 문제에서는 훨씬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넷째, 이것은 개인적인 추측이기도 하고 심각한 우려이기도 하는데요, 스탠레스는요 불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냄비를 쓰잖아요. 테슬라는요, 근데 배터리가 화재됐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차량의 하부로 불을 내보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자동차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탑승 공간은요, 뒤늦게 불타야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구글에서 테슬라 차량 화재뿐만 아니라 많은 차량 화재를 검색해 보시면 차량이 불이 나더라도 그 불길의 방향이 초기에는 차량의 하부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건 차량 설계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차량 하부를 스탠레스로 가둬버린다? 불길의 방향이 안쪽으로 모아지게 되겠죠? 이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시는 그 어떤 분들보다도요, 훨씬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각 회사에서 차를 만들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만든 차량도요, 100%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콜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해요. 이렇게 합리적인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리콜로도 보완이 안 되더라도 차량의 문제로서 접근을 하고 해결을 해야지. 여튼 이러한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커버를 만들어서 해결한다? 이게 맞습니까? 네, 그래서 노이비는요, 사제 커버를 장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에 불법 오토파일럿 치트를 팔았던 전적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또 사제 커버를 필수인 마냥 분위기를 만들어서 팔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매하기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십만 원 하더만.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을 위와 같이 정리해 보았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이유들로 사제 커버 장착은 절대 안 된다고 쳐봅시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혹시 모를 2천만 원 정도의 배터리 교체를 하게 될 모든 문제들의 위험을 대비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세 번째죠. 더 저렴하고 안전한 대안은 없는가? 네, 있습니다. 노이비 TV를 지속적으로 봐왔던 분들이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전기차 배터리 전체 보장 특약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배터리 호스의 문제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배터리에 갖고 있을 배터리의 문제로 생기는 모든 교체 상황을요 다 보장을 해줘요. 배터리 교체 가격 전체를 다 보장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 특약이 비싼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특약 가격 예시예요. 38세 14등급 1인 한정 3명 무사고로 가입했을 때 자동차 가격이 4,695만원이라면 자 그리고 무법규 위반 차량이라면 신차라면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가격은 2,750원입니다. 여러분 노래방 새우가 한 봉지 가격이면 1년간 있을 불의의 배터리 파손 사고를 전액 보장해준다니까요. 저도 이번에 모델 Y 보험 계약했었죠. 이 특약 가입했을 때 만원이 채 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만원 남짓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대체 이런 상황에서 사자 커버는 왜 삽니까? 여러분 보험사에서 특약을 가입하세요. 아울러 만약 이번 냉각수 파손, 냉각수 호스 파손으로 인한 배터리 교체 사건이 정말로 테슬라 오너들에게 향후 많은 수리 비용의 문제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셨다면요 이걸 가지고 커버를 만들어서 돈을 벌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특약에 대한 가입을 적극 권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이른바 테슬라 오너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표방하는 커뮤니티가 취해야 될 옳은 선택 아닐까요? 특약 가입 적극 권장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테슬라 오너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근데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역으로 저와 지인들이 예상했던 그 행보 사제 커버 만들어서 팔겠다고 하는 사람 있겠구만. 사제 커버 제작 및 판매 그 행보에 대한 예상을 벗어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자기들 장사에 방해되면 경찰에 고소하신 적 있으시는 것 같은데 뭐 한 번 하셨으니 두 번이 어렵겠습니까? 근데 어쩌겠습니까? 저는 고소하신 거에 대해서 공익사업을 인정받아서 불송치 결정, 즉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공공의 이익이 부합한다고 수사기관이 인정을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신 거 혐의 없음 됐죠. 뭐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멀쩡한 테슬라 차량을 하자가 있는 것처럼 포장해왔다는 사실. 그리고 이 표현은 이미 고소하셨던 덕분에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익성을 인정받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인정받았으니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결정에 도움을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들께 도움드리고자 노력하는 노입이었습니다. 끝!